네, 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종목 소개 앞서서 전문가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번거롭고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샵 3772번,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번호입니다. 이 번호란에 그 번호 입력해 주시고요. 고, 수 두 글자 내용의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 와이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동일합니다. 샵 3772번 문자 100원이고요.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방법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에서 답답하신 분들 이렇게 노란톡 입장하셔서 다양한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제는 리그 쟁탈전을 이어가 볼 텐데요. 전문가님들께서도 종목을 선별하시는 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 어떠셨어요? 네. 뭐 어렵죠. 어제 LG화학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거운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시총 2위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2차원지를 만드는 회사고 특히 최근에 난징 공장 3개를 가지고 있죠. 3개를 가지고 테슬라와 협력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니켈 코바트 망간 NCM 배터리에서 이제 LFP 배터리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LFP 배터리가 가격상 메리트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나중에 차후에 수익성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들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그 볼보에서 만든 자동차, 우리나라에 이제 올해 말쯤에 들어올 예정으로 돼 있는 볼보에서 만든 전기차도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만든 2차전지 배터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글로벌한 기업사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너무나 쉬운 종목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너무나 쉬운 종목이 여러분들 계좌에 너무나 없습니다. 의외로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코스닥 개별주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시장도 그렇고 지난주 시장도 보면은 어떤 경우들이 많으냐. 제가 이제 은별앵커님이 처음에 시황 때 시황을 얘기해 주시면은 오늘 장은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소폭 상승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럼 제가 꼭 그 말을 받아서 그런 이야기죠. 시장은 좋아 보이지만은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시장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은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거의 1대 3 정도, 상승 종목이 1위요, 하락 종목이 3위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대형주들로 시장을 받쳐놓고서 개별주들은 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가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는 이제 펀드들 같은 경우는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개별주를 가져가기엔 리스크들이 있고 또 돌발 악재들도 나올 수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검찰 조사나 이런 것들도 지금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주의 돌발 리스크들은 피하고 가장 성장성이 있는 섹터가 어딘가라고 하기에는 역시 2차전지 섹터에 조금 더 수급이 몰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제 LG화학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반도체도 우리나라 최대 수출 뭐 물품이기도 합니다만은 반도체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비나 이런 쪽은 실적 계속 올라가는 것들은 계속 볼만한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일본하고의 수출이 재개될 경우에 일본과의 대외 무역 적자가 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일본 대외 무역 적자를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현재 우리가 무역 적자인 상태에서 대외 무역 중국이 아니라 일본을 선택하게 되면 적자폭이 늘어날 수 있다.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차가 팔고 떠나서 환율이 튀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늘 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정말 큰 종목 가져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이 시총 2위 종목을 하시는 분들은 재미없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종목의 생각보다 탄력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 이미 유동주식이 20% 미만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80%가 넘는 비중을 LG화학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종목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LG에너지 솔루션 오늘 같은 장에서 좀 불안한 장에서 가져가 봄직한 게 어떤가.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서부터 하락인지 아닌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변곡점이 상황이고 만약에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지는 이 스탠스가 시장에 훈풍을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락이지만 그럴 경우에 만약에 올라가면 기술주가 먼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기술주 중에서 덩치 큰 종목이라도 들고 가야지 여기서 손을 빼기 시작하면은 내가 10,000원에 팔았던 걸 12,000원에 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재편 정도를 생각하시면서 좀 무게가 있는 종목을 가져가자. LG 에너지 솔루션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현재 54만 8천 원에서 54만 9천 원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5만 원대가 두꺼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크게 이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만 원대에서요. 두꺼운 매물대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 정도 손절가로 잡으시면 되고 한 55만 원 정도면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저점을 올리면서 올라가는 흐름들 나쁘지 않고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일단 정고점까지는 볼 수 있겠죠. 62만 원까지 일단 1차 목표가 잡고 가지만은 시장에 좀 개선이 되고 시세가 좀 나온다면은 신고가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차 목표가 62만 원, 손절가 50만 원, 현재 구간 55만 원에서 매수 가능한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 오늘도 역시나 묵직한 종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목표가 62만 원 그리고 손절가 50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주식와이프의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아무래도 시장이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는 것처럼 저희는 또 주식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이제 큰 종목들 위주로 좀 탄탄하게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위주로 좀 선정을 해오는 것 같은데 주쌤 역시도 오늘 가지고 온 공약 종목은 코스피 200에 LS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을 네. 가지고 왔는데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깜짝 실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1분기에는 661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게 되면서 시장 추정치를 또 크게 이제 웃돌게 될 거라는 전망들이 오늘 나오기도 했었고요. 지난해 전력기기와 자동화기기의 판가를 인상한 상태에서 원가를 줄이게 되면서 이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들어오게 되면서 오늘 시장 빠질 때도 불구하고 오늘 강세 흐름을 보였었던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장 자동화 사업 역시도 탄력을 받고 있는 중이기도 한데요. 이 공정을 자동화하면서 기업의 생산 비용을 줄이는 스마트 공장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사업 내용들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좀 비용 구조가 좀 개선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특히나 전선 관련된 또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지 않습니까? 배터리 국내 이제 배터리 기업들이 최근에 북미에 공장 많이 지금 설립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 역시도 이제 배터리 기업들이 공장을 설립하는 그 과정에 당연히 뭐 배전 시스템 이런 것들 이제 수주가 같이 함께 증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등 초고압 전력 인프라 제품의 이제 판가적인 부분에서 좀 우호적이기 때문에 미국 판매 법인의 전력기기 매출 역시도 지금 현재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실적은 좀 탄탄하게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특히나 실적이 또 이제 늘고 있을 때 새로운 이제 투자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LS 일렉트릭은 새로운 또 먹거리로 계속해서 신재생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새로운 먹거리로 수소 연료전지 쪽을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태양광과 수소 연료전지, 뭐 ESS 등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신규 성장 동력으로 삼으면서 이제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좀 미래 이제 먹거리로 봤을 때는 좀 성장성을 보면서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업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수소 연료전지 사업에서는 2021년도 한국 수력 원자력 등과 이제 울산 미포산단의 부생 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발전소 구축에 이제 협력했다는 그런 이제 이력들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단순히 그냥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라고 보기보다는 이제는 수소 연료 전지 관련주로도 같이 좀 편입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LS 일렉트릭 주가 움직임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2월 달 구간에서는 초반에 한번 물량을 털어주는 움직임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다시금 거래량이 들어와주면서 이전에 그 장대 음봉으로 떨어진 구간 이상으로 지금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보실 때 주가가 단기적으로 흔들린다고 해서 굳이 흔들리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좀 장기적인 전망과 같이 함께 실적적인 부분들 보시면은 안전하게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구간에서 단기 손절가를 굳이 잡아드리자면 사실 대형주라서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데 손절가를 잡아드리자면은 4만 9천 원 구간대 일단은 단기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참고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주봉상 지금 움직임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구간도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게 사실 낙폭도 그렇게 크지 않고 종목 움직임이 지금 지난 연도부터 해서 계속해서 좀 횡보로 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단선 구간까지는 또 다시 재차 올라오면서 결국에는 이제 단기적인 이 쓰리봉 구간을
그 이상으로 올라갈 것인가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적인 이제 목표가를 이 기존의 이제 전고점 구간대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5만 8천 원 구간 잡아드리고요. 돌파 여부 보면서 그 다음 구간 목표 주가 상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